네, 반갑습니다. 배정규입니다. 네, 제가 또 전에 안 하던 걸 8월부터 이제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해서 그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줌으로 하는 집단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당사자 반이 있고 가족 반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줌으로 하는 집단 상담은 매주 토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8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5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날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는 게 이제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8월 5일, 8월 12일, 8월 19일, 8월 26일. 이렇게 해서 토요일 저녁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려고 하고요. 당사자들의 이줌 집단 상담은 정원을 한 10명 내외 정도로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줌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현장에, 대구라든지 이렇게 현장에 직접 오지 않고 각자가 집이라든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또는 컴퓨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줌 프로그램으로 이제 접속해서 인터넷 화면상에서 같이 얼굴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공개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화면상에 자기 얼굴을 공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되고 얼굴 공개를 안 하고 싶으면 그냥 화면에는 얼굴은 안 비치고 목소리로만 대화를 하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넷 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는 이 집단 상담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사자 반의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할 건데 참가비는 매달,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달, 매달, 그러니까 네번 하는 거죠. 네번 하는 거를 총 합해서 매달 1인당 10만 원으로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분들의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줌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일요일 날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그러니까 8월의 경우에는 8월 6일이 첫 일요일인데, 그러니까 8월 6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하는 게 처음 시작이고, 그러고 나면 8월 13일, 20일, 27일까지 해서 8월에 이제 네번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줌 상에서 가족분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이 가족 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족 줌 집단 상담의 경우에는 돈을 1인당 받는 개념이 아니라 가족당, 한 가족에 한 분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두 분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는 세 분이 들어오실 수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한 가족에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만 애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쓰고, 다른 가족들은 나 몰라라 좀 무관심하다면 어쩔 수 없이 어머님 한 분, 또는 아버님 한 분만 들어오시게 될 거고요. 또는 이제 부부 간에 같이 관심이 있으면 어머님도 들어오시고, 아버님도 들어오실 거고, 또그 다음에, 자녀분도, 그러니까 당사자도 아, 나도 좀 들어보면 좋겠다 한다면은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당사자 다 같이 들어와도 되고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가족당, 그러니까 이한 가족당 월 20만 원으로 그렇게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한분 이렇게 되면 한분 들어오시는 분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취지는 가능하면 가족 단위로 들어오십사.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들어오십사. 그런 취지에서 가족당으로 가격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남편만 들어오시거나 아내분만 들어오시거나 엄마만 들어오시거나 아빠만 들어오시거나 하지 말고 엄마, 아빠 같이 들어오십사. 또 거기에다가 이 병을 앓고 있는 자녀도 들어오고 싶으면 같이 들어오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뭐 제가 하는 이 프로그램은, 줌 집단 상담의 경우에도 대상자는 조현병 또는 조울증, 그리고 조현정동장애, 이쪽을 저는 이제 주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매주 토요일 날 하는
당사자 집단 상담은 조현병 또는 조울증 또는 조현종동 장애를 지닌 당사자들이 들어오는 반이고, 그리고 요 일요일 날 하는 가족 집단 상담은 조현병, 조울증 또는 조현종동 장애를 지닌 그런 당사자를 돌보는 그 가족분들, 부모님이라든지 형제자매라든지가 들어오는 프로그램이지요. 그래서 가족 단위라고 하는 개념은 아버님도 들어오셔도 되고, 어머님도 들어오셔도 되고, 당사자도 들어와도 되고, 형제자매가 있으면 형제자매가 들어와도 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가족에서 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다 들어오셔도 한 가족당 20만 원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시 이제 스마트폰이나 또는 노트북이나 또는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 각자의 가정에서 접속하셔서 하면 되는데, 가족 줌 집단 상담의 경우에는 제가 정원을 약한 인원수로 따져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따지자면 한 10가족 정도면 한 가족에 두분 들어오시는, 한분 들어오시는 집도 있고, 두분 들어오시는 집도 있고, 세분 들어오시는 집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10가족 정도가 등록하시면 인원수는 최대한 보자면 한 20분 정도까지 등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정원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줌으로 하는 이 집단 상담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줌으로 하는 이 집단 상담하고 있는 게 초급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그줌 프로그램을 매주 일요일 날 오후에 4시부터 6시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줌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이제 가족분들의 반응이 사실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 초급 심화 과정 이줌 프로그램은, 참여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조현병 조울증 교육 초급 과정 8주 교육을 다 마치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육을 지금 대구에서는 한 달에 두번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구에서 하고 있고, 또 경기도 양평에서는 한 달에 두번 화요일 날 오후 1시 반에서 6시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한 번에 4시간씩 해서 총 8번 해서 32시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다들 그만두는 게 아니라,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다음에 매주 일요일 날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하는 줌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프로그램은 이제 한 달에 가족당 10만 원으로 해서 아주 저렴하게 책정을 했죠. 그래서 계속 돈에 큰 부담 느끼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초급 심화 과정 줌 프로그램에서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하면, 그러니까 각자가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이야기만 하고 지나가도 되고, 또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해 드려야 될건 답변해 드리고, 제 소감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고, 서로 가족분들도 다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전체적으로 한 20분가량 참여하는 이 모임에서 공개를 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뭐 요렇게 이제 하는 요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계속 꾸준히 이제 참여를 하다가 보면 참여하는 가족들끼리가 서로 친밀감도 생기고 서로의 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속속들이 알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줄 때도 훨씬 잘 들어줄 수 있게 되고, 또 이야기를 듣고 서로 간에 어떤 위로의 말이든 또는 어떤 격려의 말이든 또는 좋은 방법이든 이야기해 줄 때도 훨씬 더 적합하게 각 가정의 사정에 맞게 서로가 대화를, 의견을 줄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명, 한 명, 한 명을 개인 상담을 하지는 않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줌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아, 각 가정의 어떤 문제들이라든지 지금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감을 잡게 되니까 훨씬 더 집단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횟수가 쭉 거듭될수록 쭉 장기적으로 참여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이제 저도 제 의견을 이야기해 줄수 있고, 이렇게 돼서 말하자면 우리가 개인 상담이 갖는 강점도 있고 1대1로 하는 이 상담이 갖는 강점도 있지만 또 많은 가족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집단 상담이 갖는 강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교육과 상담으로 이제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자 하는데, 교육의 경우에도 교육만 듣고 그걸로 땡쳐버리면 효과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2부에 매주 한 번씩 해서 매주 한번 2시간 정도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계속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이 교육의 효과를 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가정에서 이 배운 내용을 실제로 잘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게 요게 초급 심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요 초급 심화 과정을 해보니까 상당히 이제 특히나 이 교육을 8주 다 받은 분들이 참여하는 과정이다가 보니까 기본적인 지식은 다 아는 상태에서 참여를 하니까 꽤 수준 높은 대화들이 오가죠. 그래서 이 초급 심화 과정을 해보니까 상당히 이제 좋았는데, 그러니까 저만 좋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참여하시는 가족분들이 다들 좋다고 느끼시는데, 그리고 가족분들이 위주로 참여하지만 여기를 이제 가족당 10만 원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 두니까 당사자분들도 한몇분 정도 정기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많은 가족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초급 심화 과정은 한반만 가지고는 안될것 같고, 조만간에 10월 달부터는 한반을 더 늘리려고 해요. 그래, 기존에는 일요일 날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하는 요 반만 있는데, 이후에 이제 되면은 일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라든지 하는 요 일요일 저녁 반을 초급 심화반을 한 반을 더 늘리려고 하는데, 요건 10월부터 한 반을 더 늘릴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초급 심화 과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욕구가 있느냐 하면, 이 초급 심화 과정에 참여하시는 가족분들이 당신의 자녀가 이 줌에 들어와서 좀 같이들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싶은데 줌에 잘 참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참여하는 당사자도 한몇 있지만 상당수 가족들의 당사자는 줌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 하다가 보니까 가족분들한테서 어떤 요청이 있었느냐면, 당사자들끼리 좀한 반을 만들어주면 안 되겠나. 당사자들끼리 한 반을 만들어주면 우리 애도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참여할 것 같은데, 뭐, 요런 욕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평소에도 제가 개인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 우리 당사자분들한테 어떤 욕구가 있냐면, 나처럼 이렇게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또는 망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여러 어떤 대인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 나하고 비슷한 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좀 만나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욕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당사자들의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당사자들이 많고, 정작 사회 속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자유롭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데 가면 같은 병을 지닌 당사자들을 만날 수 있지만, 또 거기에 가면은 이 많은 당사자들이 느끼는 게좀 만성화된 환자들이 많은 것 같다 하다 보니까 좀 발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을 만나고 싶은 욕구라든지, 아무튼 그래서 자기 발로 그런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나까지 안 다니게 되는, 다니게 되지 않는, 집에만 있는, 그런데 다른 당사자들은 좀 만나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이런 당사자들도 꽤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의 요청이 어찌됐건 당사자들끼리 모이는 반을 하나 만들어서 집단 상담, 줌으로 하는, 각자 현장엔 못 오니까 각자 자기 가정에서 스마트폰이나
또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줌으로 접속할 수 있는 당사자 집단 상담을 한팀 만들어서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요청, 내지는 그런 욕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 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2시간 당사자 반을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8월부터. 이렇게 제가 이제 마음을 먹은 거고요. 그리고 그 반은 가격은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월 10만 원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하면서 또 비슷한 욕구가 어떤 게 있느냐면 가족분들, 가족 집단 상담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초급, 저한테 조현병 조울증 교육 초급 과정, 한 번에 4시간씩 총 8번에서 32시간 교육을 마치신 분들로만 지금 초급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그분들로만 줌으로 모아서 집단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그 소식을 알고 이 교육을 안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그 집단에 좀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집단은 교육을 32시간 마친 분들로 들어오는 반이다 보니까 교육을 안 받은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제 입장에서 보면 진도차가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묻는 질문이라든지가 다른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묻게 되면은 또 그거 답변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그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나도 그좀 집단 상담에 참여하면 안 되겠느냐, 주민 집단 상담을 할때 이분들을 참여하십사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근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초급 과정 교육을 다 듣고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육을 도저히 시간적인 이유라든지 여러 이유로 못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토요일은 자기 시간을 도저히 낼수 없다. 화요일에도 경기도 양평에 사는 화요일에도 도저히 시간을 낼수 없다. 해서 이 교육을 들을 형편이 안 되는 분들. 그런데 집단 상담은 참여하고 싶어요. 이분들의 말씀은 제 동영상을 유튜브로 계속 꾸준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교육을 안 받아도 들어와서 자기 생각은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넣어달라. 라고 하는데 다른 기존의 초급 심화 과정 하시는 가족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조금 곤란한 이야기가 될것 같고 제 생각에도 그건 좀 곤란할 것 같고 이래서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스스로 제 동영상을 평소에 많이 보고 있으니까 교육을 안 들었어도 자기는 그냥 집단 상담만 줌으로 하는 게 있다면 거기 들어와서 집단 상담만 좀 같이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이분들을 위한 반을 하나 별도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이 생각을 하게 된큰 배경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시작한 그 공개 상담. 그러니까 전화로 하는 무료 공개 상담. 그러니까 전화 상담인데 본인이 자기의 사연이라든지 자신의 목소리가 유튜브에 공개돼도 좋다 하는 조건으로 전화 상담을 받으시겠다 한다면 무료로 제가 30분에 15만 원, 1시간에는 30만 원 받는 이 전화 상담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전화 상담을 해드리는 대신에 그거를 이렇게 줌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줌 화면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줌으로 해가지고 제가 상담하는 내용을 녹화를 떠서 그걸 나중에 유튜브에 그 목소리와 그 사연을 그대로 공개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이 공개 상담을 이제 새로 시작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세 분의 사례를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주에 한분 내지 두 분은 이후로도 꾸준히 신청하시지 않을까 하고 제가 지금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공개 상담이 저한테 신청이 되면 이제 상담을 해서 올릴 텐데 제가 이제 조금, 그룹, 이 공개 상담을 시작하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된게 뭐냐면 이분들이 일회성으로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는 끊어지게 되는 게 저로서 조금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개인 상담을 하자니 상담료가 너무 비싸고, 뭐, 전화 상담 경우에는 30분에 15만 원이고, 또, 대면 상담의 경우에는 1시간에 3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상담료가 너무 비싸니까,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시기도 어렵고, 이럴 때 이분들이 또 그렇다고 교육을 들으실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교육을 들으시면 되는데,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때문에 교육도 못 듣고, 이렇게 되면 저하고의 인연이 공개 상담 한번 하고는 끝나게 되니까 너무 아쉽다. 제 입장에서도 안타깝다 싶어서, 그럼 이분들도, 이후로 저하고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이제, 제가 이 가족분들이 참여하는 줌으로 참여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접속하면 되는 이 줌으로 하는 집단 상담을 개설하면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의 집단 상담은, 줌 집단 상담은 일요일 날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한 가족당 2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교육을 다 들으신 분들로 하는 초급 심화 과정, 요거는 한 가족당 10만 원으로 처음에 비싼 교육비를 내고, 교육비는 8회기 교육이 한 번에 4시간씩 8회기에서, 8회기 교육비가 꽤 비싸요. 가족분들은 1인당 90만 원, 당사자는 1인당 60만 원인데, 처음에 이한번 비싼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들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후로 계속 저렴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해서, 한 가족당 10만 원에 매주 한번 일요일 날 2시간씩 하는 이 초급 심화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한 가족당 10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교육을 들으시지 않은 분들이 참여하는 이 가족 집단 상담의 경우에는 한 가족당 2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한 달에 4번 20만 원이다 하는 게 얼핏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뭐한 분만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또한 가족에 두분 또는 세분 경우에 따라 네분 이렇게 참여하실 때에는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도 하고 하니까, 한 가족당 20만 원씩으로 제가 가격 책정한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십사, 초급 심화 과정과 차별화하기 위한 의미도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당사자 줌 집단 상담과 가족 줌 집단 상담에 대해서 이제 8월부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당사자 줌 집단 상담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래서 8월 5일 토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이번 8월의 경우에는 8월 5일, 8월 12일, 8월 19일, 8월 26일 해서 이렇게 4번. 그러니까 그래서 매달 토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당사자 줌 집단 상담이 개설됩니다. 제가 희망하기로는 요한 반의 정원을 10명 내외로 운영을 하면 쉽습니다 하는 것이고, 요거를 신청하시는 비용은 매달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족 집단 상담, 가족분들 중에 도저히 제가 하는 화요일, 자, 토요일 하는 이 초급 과정 교육이든, 또는 화요일 날 양평에서 하는 초급 과정 교육이든, 토요일 교육, 화요일 교육을 직접 들으시기가 어려운 분들, 그런데 저한테 집단 상담에는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족 줌 집단 상담에 참여하시면 되는데, 가족 줌 집단 상담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8월의 경우에는 8월 6일이 일요일이네요. 8월 6일 오후 1시 반에 3시 반, 그때 시작이 되고, 다음 8월 6일, 8월 13일, 8월 20일, 8월 27일 해서 이게 이제 4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이루어지는데, 요거는 참가비가 가족 한 분이 참여하시든, 두 분이 참여하시든, 세분 참여하시든, 네분 참여하시든 관계없이 가족당 20만 원 한 달에, 요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하지 않던 이 줌으로 하는 집단 상담을 지금 새로 이제 오픈을 해서 개설을 해서 이제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는 지금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당사자반이 있고 가족들이 참여하시는 가족반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들 신청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저희 대구 재은심리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재은심리상담 전화번호는 053-616-6666. 053-616-6666. 재은심리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 김재은 부원장이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김재은 부원장한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강일은 당사자반은 8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개강이고요. 우리 가족반의 경우에는 8월 6일 일요일 오후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입니다.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